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아, 오늘은 한화오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오션, 조선주를 주었는데 요즘 한화오션 봐야 된다는 그런 언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서는 그 예전 대우조선 해양이 그 인수된 이후 사명이 바뀐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조선 섹터 중에서 턴어라운드가 가장 늦게 나타나면서 다른 조선주 상승 시에 계속해서 동종업 중에서 상승세가 가장 더뎠던 업체입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이익 회복,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까지의 그 현재 주가 레벨은 매수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그 수주의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올해와 내년까지 꾸준하게 이익 성장도 회복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해양 방산의 모멘텀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를 업사이드를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그 미군의 해양 방산 쪽 그 사업에 한화오션에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인 그 해양 방산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 분쟁에 따라서 그 방산 업종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체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의 어떤 항공 쪽의 방산에 투자가 높아졌다면 올해부터는 해양 쪽의 방산 투자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한화오션이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오션 필리지오 선서 인수 이후에 방산 쪽으로의 모멘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최근에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4월에 전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그럼 잡아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주가는 4월에 전고점 부분까지 상승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현재가부터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대지만 말씀드린 대로 4월 전고점 부분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시장의 어떤 체력이 거래량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수하실 때는 분할 매수로 추천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4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오션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